네,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삼육구 랑끼와 쟤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. 포로리한테는 짱깡아지를 줄 거야.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메리님 돌아와요. 저게 없어요. 아니 뜬금없는 네, 오늘도 멜리님과 함께 원피스 러케이블 런거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개가 맨날 잊어버려. 그때 주황색 조개 있었잖아. 아니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. 아 맨날 누가 훔쳐가.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해. 아 맨날 훔쳐가네 누가. 이게 시청자분이 되게 보노보노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. 그렇게 틀어주는 거를 그냥 딱 멜리님이 구했네. 그러면은 열매 뽑으러 가죠. 이게 스킨이 주호님 그 상황극 뭐지 변태 모드 상황극 하면서 도와줬는데 이게 제가 그 딴키 스킨을 쓸 뭐지 적용시킬 게 없어가지고 다 그래서 계속 이거 쓰고 있어요. 이것도 시청자분이 만들어준 건데 까먹었네 누군지. 그랬던 어쨌든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네 시청자분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은 님 네 조개 잃어버려서 속상해요? 당연하죠. 아 그런가. 내가 먼저 뽑을게. 아니 안 속상합니다. 네? 안 속상합니다. 아 그럼 내가 뽑을게. 속상합니다. 아 조개. 오 잠시만요. 아 잠시만 다 똥인데 근데. 아이스. 소소열매 베리어 피닉스 그다음에 스파스파노미 카기카게노. 뭐 쓸 거 없는데. 일단 다 안 좋죠. 다 안 좋은데 하나 쓸만한 게 좀 있는 것 같네요. 쫙. 오. 이야. 도쿠만. 잠시만요. 메라메라. 좀 위험한데. 또. 코딱지, 모크, 노루노루. 오야 나 망했는데? 아 뭐하지? 그냥 맞으면 죽겠네. 일단 저는 진짜 완전 안 좋게 나왔잖아요. 근데 제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. 이 두 개 이 두 개를 알아보았는데요. 이게 우시우시노미는 힘이 1버프가 차 있어요. 그래서 평타 데미지가 상대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. 1.5배인가? 이야.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10 데미지의 칼, 아니 만약에 요를 얻는다 그럼 30 데미지 계속 주는 거예요. 그냥 누구지? 누구지? 아오키지 아시죠? 네 아오키지의 페전트 백을 그냥 계속 날리는 겁니다. 이야. 일단 우시우시 노미는 이렇고 그 다음 카게카게 노미는 이게 시네탑 챌린지에서 이미지가 박혀버려서 별로 안 좋은 열매라고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드셔보면요 세통 기능이 있어요. 아시죠? 세통 기능 알죠. 한마디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있는 세통 기능, SHM 플러그에 있는 세통 기능이 이 카게카게 노미 열매에 있어요. 그래서 위험할 때 세통 해놓고 바로 훔쳐버리면은 바로 도주, 완벽한 도주기가 생기는 겁니다.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일단 엔더 진주가 있으므로 더 좀 유일한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메리님 뽑으세요. 아 좋은 놈이 좋은 놈. 아 이게 세 개 중요하게? 네. 일단 스모커도 좋긴 좋은데 멜리님은 아직 스모커가 그렇게 땡기진 않으시나 보네요. 3초만 해주세요. 3초. 1 2 3 3 뭐야 방금 꼭딱지였거든요? 뭔 소리지? 방금 꼭딱지였거든요? 방금 꼭딱지 이거 슬로우 버전으로 틀어줍니다. 3 예 네, 그러면은 마음대로 뭐 해도 돼.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. 아 나 못 볼까? 일단은 그래 우시우시 노미의 뭐야 새로운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런 걸 보여줍시 그런 걸 보여줄게요. 이게 강하다는 의미를. 그래 오늘은 소소열매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소소열매 하도록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이게 힘이 메시지 님일로 와봐요. 아니 캐고 있으면 어떡해? 왜요? 시작 안 했잖아. 아. 그게 한번 일단 두 배니까 이게 힘 버프를 그냥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. 왜냐면 저항도 있네. 저항 1도. 뭐야? 왜 이렇게 좋아? 저항 1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 명령어를 제가 알아서 네, 쓰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우시우시노미가 먹을 때마다 엄청난 오르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감안하도록 할게요.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우시우시노미를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튕기는 현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갔다 들어올 순 없으니까 이제 커맨드 블록으로 힘 버프와 네, 저항 버프를 받고 네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 스킬은 여기다 복사해 놓았고요. 이거 발이거든요. 발굽. 뭐야 이거 발굽이에요. 한번 맞아볼래요? 아 이거 가까이 뭐야 20 데미지에요. 갑 없으니까 바로 죽는 게 당연한 거야.
오케이, 그럼 바로 시가 들어가죠. 럭키 블록 타임. 그니까 이게 저항이 저항이 힘이 이게 굉장히 큰 한수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일단 저는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깡딜로 싸우는 겁니다. 맨날 나 여기로 가더라. 럭키 블록 캐는 거 딴 데로 가보자. 안티바. 오케이. 아, 오메가 럭키 블록은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는데. 진짜 큰 기억이 남은 거는 딱 그거죠. 뭡니까, 멜리님? 그 에메랄드? 뭔 소리야, 에메랄드라니? 미스테리 럭키 블록. 그거는 완전 사기죠. 그 다음에 레드 럭키 블록. 그거는 특수무기가 잘 나와가지고 노치를 부르면 어떡해요? 노치가 들어오네. 아, 내가 맨날 저기로 가는 이유가 있구나. 럭키 블록이 저기 맞네. 그 일집되어 있네. 그 다음에 이 키보드가 소리가 바뀐 거 보면은 제가 키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. 청축, 적축. 네, 그래서 제가 좀 뭐 하나 쓰다가 질린다 그러면은 바꿔서 다시 쓰는 겁니다. 디너본. 저 이스터에그죠. 마인크래프트 이스터에그 뭔지 알아요, 멜리님? 뭐예요? 디너본이라는 그 이름표를 디너본이라 해놓고 개나 가스터나 가스터? 가스터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나 그렇게 해놓잖아. 그럼 얘들 뒤집어서 나와. 이스터에그야. 이렇게 또 나왔네. 아 근데 별론데? 잠시만요. 이거 오메가 럭키블록 별론데? 뭐야. 아, 여러분들 오메가 럭키블록 좀 심각해 보입니다. 봐봐 엄마. 봐봐 곡괭이로 때리는데 봐봐 이거 죽으려 하잖아. 오케이. 제발 신의 한수! 아! 여기 나오네. 저희가 네 봐봐요. 곡괭이가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들. 오케이. 오메가 럭키블록 하나. 좀 잭파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. 잭파. 그 다음 무기가 전 중요합니다.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네, 왜냐면은 때리는 거기 때문에 요로 나오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진짜. 잭팟. 오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 금. 제가 잭팟이 터진다 아니 그 뭐지 무기가 진짜 제대로 요로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저분 진짜 두 대 맞으면 죽습니다. 얘 안 터지죠? 와우. 프렌들리 그리퍼니까 빨리 해주고 갑시다. 오케이. 그렇게 와우 할 정도는 아니네. 나이스. 다이아. 오케이. 설마 다이아 블록이네요. 저 가끔 다이아 블록이 아닐 때가 있어요. 가끔 날 당황시킬 때가 있어. 이게 떨어졌네. 순간 안 떨어진 줄 알고 좀 화낼 뻔했네. 나이스. 비콘띠. 아 비콘? 근데 비콘? 아 이제 엔더 드래곤 알만 나왔으면 좋을 텐데. 아 뭐야 진짜 엄청 세요. 얘 약해 보이죠? 이 짱 셉니다. 봐봐요 이 곡괭이 때렸는데 데미지 한 칸밖에 안 달고. 진짜 짱 세니. 한 대 맞으면 좋. 그, 반피 넘게 나갈까요? 왜요? 오케이 엔더진주 또 엔더진주 네 번 연속으로 뜨네. 아 뭐야 와 드래곤알인 줄 알았네. 아 설렜네. 아 뭐야 밥 엄마. 아 이거 좀 패드일 것 같네. 밥의 어머님. 밥의 어머님. 뭐야 아 왜 흙만 나오냐. 스펀지라 말하는데 흙만 나와. 난 녹지 않는데. 아 뭐야 금. 다른 금이네. 뭐야? 이제 그만큼 될 것 같다. 그러면은 28분까지 캐드로 할게요. 네. 엔더진주. 네. 엔더진주. 아 이거 되게 좀 별로네. 아 저기 좀 많은 데로 갈 걸. 뭐야? 드래곤알 나와서 좀 힘좀 그 무기를 좀 건졌으면 좋겠네요. 아 또 뭐야? 틴틴 줄 알았네. 여기가 좀 많네. 잽. 안돼. 아 제발 이렇게 많이 깠는데 나. 아. 네, CD. 아. 아. 아 문제 있습니다 지금. 여기 지나갔네 멜리님이. 그래도 비콘이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? 아 나 비콘 언제 나오려나? 야, 럭키블 없어 맵에. 저기 하나 있다. 아 뭐 럭키블 찾고 다니고 있어. 원래
엄청 넘쳐난 건데 이제 약간 맵이 너무 익숙해졌어 몸에. 그쵸? 예. 로켓으로 어딘지 다 알겠지. 알죠. 에메랄드 어디서 터지는지도. 뭔 에메랄드가 어디서 터지는지야. 그건 좀 아니야. 오 신호기. 아 나이스. 아 제발. 아 좀 흥해져라 제발. 제발 흥 좀. 아 제발. 오 여기 와. 오 여기 많이. 아 이거라도 캐야 돼. 돈이 없어요. 아 오 신호기 다행히 가져왔다. 아 제발 제발. 아 1분 남았거든요. 저 마지막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진짜 기본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오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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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네더스타랑 저 지원 안 해줄걸요? 아 네더스타랑 지원 안 해줄텐데 엔더드래곤 알이 나와야 되는데. 네드스타를 지원 안 해줄 거예요, 제 예상에는. 오케이, 들어갑시다. 28분 딱 됐네요. 이 네드, 지원을 안 해줄, 아, 이거 두 개로는 안 될걸? 아. 하, 아쉽습니다. 못 사네. 아쉽네요. 돈이 짱 안 나왔네, 생각보다. 됐어. 물약은 그냥 그거 써야 되겠네. 1분짜리다 이거 사고요. 레드스타는 거의 모셔둡시다. 와 스킬이 하나밖에 없네. 대신 좀 세죠. 와 이렇게 사야 돼. 오케이. 아 뭐야. 아 근데 엔더진주 좀 사야 되겠다. 돈이 없어서라도. 엔더진주 진짜 많아. 엔더진주 많지. 엔더진주가 많아요. 아 근데 1분이란 게 너무 아쉽다. 아 럭키블럭키로 이거 럭키블럭 키고 다녀야 돼. 럭키블럭 지금 요루가 나온 다음에 오! 오오오! 맞아 맞아 맞아. 오! 아! 오케이 오케이. 와 너 뭐야 뭐 그렇게 아파 그게.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네, 방금 제가 봤죠? 제가 연구했던 열매라고. 가까이 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쓰지? 원래 가까이 가면은 원래 뭐였지? 저 범부는 뭐 폭풍열매가 더 유리한데 지금 상황이 반전됐네요. 반 뭐였지? 완전 뒤집어졌네요. 와... 원래 저도 딱 멜리님하고 하기 전에 딱 이렇게 뭐지? 대전하기 전에 말했거든요. 저도 근접 공격이라 님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잠시만 너무 센데 내가? 어? 저기서 어 쏘리 일로 와! 핫! 아 이거 뭐야. 오케이 이거 먹으세요. 딱지. 오 꼭대기 좀 아프네? 아이구나 엔더진주구나. 오케이 아차 어? 어딜? 아차 한 번만 아이 이 말이 돼? 엔더진주를 써? 야 이거 생각보다 짱 세네. 오 세대 크리티컬로 때리면 세대만 해줄 것 같은데? 제대로. 아 이거 요로 나왔으면 그냥 벨붕이네. 야 역시 여러분들 숨겨져 있던 새로운 OP 능력이 나왔습니다. 왜냐 하품한 거예요 지금 방송하는데? 아니요.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? 도망쳐. 빨리 도망쳐. 어디 있어? 뭐야? 오유 왜 이렇게 웃어? 뭐 응? 아 짠 맞지! 짠 맞지 안돼! 아니 멜리님! 왜 이렇게 못해졌어 멜리님!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엄청 세긴 셌다. 원 투 원 아 두 대는 내 딜로 와봐요. 그렇지? 우와! 이 그렇지 일반 공격해보자. 일로 와봐 일반 공격. 와 미쳤네. 또 이게 스켈레톤을 번갈아가면서 쓸까? 이거 스켈레톤이래.
크리티컬을 번갈아 하면 쓸 거 아닙니까? 이거 한 번도 안 썼네. 하긴 이거 데미지가 몇인데 한번 체크해볼까? 아님 다.. 아니 다 벗어.. 아이 뭐지 한번 체크해보자. 오케이 한번 테스트 해보자. 와.. 와 19 데미지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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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이야? 19 데미지.. 아닌데 19 데미지 아닌데 좀.. 어! 님 39 데미지 그냥 때리면 킥밤. 아 님! 크리티컬을 크리티컬 계산 안 했는데요. 오케이, 크리티컬 한번 확인해보죠. 이게 뭐야? 오케이. 야 잠시만요 몇이냐? 58. 와우. 야 여러분들 히데 OP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와우. 어 뭐야? 네, 어쨌든 네, 여러분들 오늘 우시우시놈이 얘 이름 뭐였지? 소소열매. 아 소소열매 비손? 비손인가? 비손? 네 비손 비손이라 할게요 한번. 네 비손이랑 네, 미스 파이브 해봤는데요. 야 진짜 새로운 OP를 찾았습니다. 네, 이거 신입탑 챌린지도 하면 개꿀일 것 같은데.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이거 잠시만 요루루를 다시 요루루를 해보자. 요루 요루 크리티컬. 아 잠시만. 아 바보네. 요루를 요루루 하면 데미지 몇이지? 잠시만 몇이지? 와 60? 60? 아니 일로 와. 아니 70? 72 정도 되네요. 야 한번 떼어보세요.